작전은 잘 진행되고 있나? 돌아왔군. 기다리고 있었다. 너와 김희정 부국장에게 기니 할 얘기가 있다. 곧 김희정 부국장도 도착할 거다. 잠시만 기다리도록. 잘 왔다. 시시를 하달하지. 김희정 부국장이 도착했군. 이제 얘기를 나눠보자. 트레이너 씨,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거죠? 김희정 부국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소. 방금 전에 유니언 본부로부터 연락이 왔어. 당신을 거치지 않고 나한테 직접. 네? 왜 저를 거치지 않은 거죠? 그건 저들이 당신의 의중을 알기 때문이겠지. 당신이 절대로 카밀라를 제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들은 알고 있어. 그래서 따로 나한테 연락을 준 거겠지. 저들이 그러더군. 여기서 카밀라를 제거해 준다면 늑대계 팀에게 내려진 수배령을 없애주겠다고 말이요. 네? 본부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래서 누구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막강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직접 내게 한 말이요. 김희정 부국장, 우리 늑대기 팀의 최우선 목적은 우리에게 내려진 수비령을 없애는 거요. 그러니 당신에게 부탁하겠소. 방침을 바꿔줬으면 하오. 카밀라를 생포하는 게 아니라 제거하는 걸로 말이오. 검은양 팀의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면 우리에게 맡기시오. 대장님,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신 건가요? 트레이너 씨, 죄송하지만 저는 방침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애들의 눈앞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것도, 늑대계 팀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저는 모두 막을 거예요. 결심은 확고한 모양이군. 바이올렛, 네 생각을 듣고 싶다. 너는 수비령의 백지화를 포기하고서라도 카밀라를 생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물론입니다, 대장님. 지금 유니온이 제안한 거래는 도덕에서 어긋난 거래예요. 저는 이런 거래에 결코 응할 수 없습니다. 수배령의 백지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불의에 굴하지 않는 자세예요. 저는 절대로 불의에 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가? 네 생각은 잘 알았다. 그럼 이대로 계속 출동을 하도록. 갱도 내부에 위상능력자 반응이 감지됐다. 이리나와 카밀라겠지. 네가 가서 그들을 제압해라. 트레이너 씨, 죄송해요. 수배령의 백지화는 제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이제부터는 신경 쓰지 마시오. 마지막에 승리하는 건 우리다.